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취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한 5분 1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기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 변전소 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주 노후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30년까지 다 보고 쓰거든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